네, 금성수로 베스 낚시 나왔습니다. 아, 이제 3월 21일 이제 베스들이 석축 가까이 붙을 시기거든요. 그래 오늘은 미드 채비로 한번 베스를 공략해 보겠습니다. 오늘 사용할 로드는 6.22 유열대, 그 다음에 닐은 1000번, 그 다음에 학습사 0.6호, 채비는 16분의 1 지그헤드에다 타이니 플루크 이렇게 장착해 가지고 미드 스트롤링 기법으로 베스를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. 일단 석축 가까이 베스 드리프트 시키니까 석축 가까이 테스팅 해 가지고 채비는 한 중충 정도 내려 가지고 석축 가까이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. 세이킹 액션으로 달달달달 떨어지다가 중간중간 스테이, 그 입질을 유도하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아침에 꽃샘추위로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더니 아침에 활성도가, 베스트 활성도가 별로 안 좋으네요. 이따 좀 수온이 올라가면 입질을 할 것 같은데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. 맞습니다. 어이구. 앞에서 벌을 받아먹네. 이제 베스들이 앞으로 붙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어이구 심을 깼으네. 베스들이 석축 가까이 붙은 것 같은데 이제 괜찮은 사이즈 베스가 나왔습니다. 지금 미드 채비로 했는데 베스들이 앞쪽에서 받아먹네요. 이제 석축 가까이 베스들이 붙은 것 같습니다.